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경기가 막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, 사실상.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또 끝날 것인지. 끝나지 않아. 그거 안 끝난다고요? 어.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날 추워지는 걸 무서워하라고 했거든. 지금은 더운데도 지금 또 다른 뭐 변이가 나온다고 했잖아. 네. 지금 나와서 또 뭐 확산세가 또 급격하게 또 되고 있고 날 추워지면은 더 강력한 게 온다 하셨거든. 마스크 3년 내로 못 벗을 걸. 지금 마스크도 거의 풀고 음식점들도 다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글쎄 다시 쪼여지는 삶이 올 거라고 난 그렇게 보거든. 그게 뭐 다시 더 강한 게 오고 나도 내심 그래서 걱정인데. 8월 말에 몽골이라는데 이제 해외가 열리니까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 형국일 정도로 비춰지니까. 왜냐면 8월 말이고 9월 초면은 그쪽 나라들은 더 추워 있을 텐데. 아무튼 추위가 오면서 날이 선선해지면서 더 강력한 게 또 변이가 생길 거라고 보고 3년 내로 마스크는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. 계속 끊임없이 변이에 계속 그럴 거라고. 그럼 없어지진 않는다? 그렇게 난 그렇게 봐. 내 말이 틀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.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. 이게 추워지면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건 뭐 의학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3년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. 일단 알겠습니다. 별로 좋진 않네요, 기분이. 그러니까 나도 그래.